여러분들께서는 장례식에 얼마나 자주 가보셨습니까? 근데 장례식도 그 한국도 종교와 또그 지방에 따라서 굉장히 인사하는 법도 틀리고, 저도 어저께 이제 그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여자분들은 거기 그 상주에서 빠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저께 간 집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아, 상당히 이 지방마다 관습이 많이 틀리거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그 상황에서 내가 장례식을 가야만 되는 경우가 있죠. 퓨너럴이죠. 퓨너럴. 근데 그 우리는 주로 이제 그 병원하고 퓨너럴 홈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미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동네에 퓨너럴 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퓨너럴 하우스가 아니고 퓨너럴 홈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홈과 하우스의 차이는 똑같이 집이지만은 하우스는 건물에 들어가고 홈이라는 것이 정서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퓨너럴 홈에 이제 가죠. 그런데 저도 맨 처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장례식에 갔을 때는요, 굉장히 참 복잡했어요. 먼저 옷을 어떻게 입을까? 그다음에는 조의금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그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절차일까? 그다음에는 제가 듣기는 그 뷰잉이라는 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96년도에 저는 미국을 갔으니까 꽤 옛날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김수환 추기경님을 비롯해가지고 뷰잉이라는 것이 이제는 한국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그 관에 이렇게 누워 계시고 이제 그 마지막 그 리스펙트를 보여주는 그 장면인데, 제가 96년도 이렇게 갔을 때는 그런 그 문화에 대해서 접촉한 게 없어가지고 밤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거 어떡하지? 그 우리는 또 이게 그 돌아가시는 분들이 배 옷으로 입고 있는데, 영화에 보면은 전부 다 화장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다그 가서 그 누워 계신 분을 손을 잡아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묵상을 해야 되는지 너무 그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 누군가가 좀 이런 걸좀 가르쳐 줬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하나 걱정은요,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유가족들에게. 이런 것들이 참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글로벌 상황에서 일을 할 때는 전부 다 저한테는 커다란 도전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피노럴이라는 것이 안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 생사고락을 어떻게 저희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어떤 장례 피노럴이 있을 때는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애도를 표한다라는 것을 condolence라고 하는데, 보통은 애도를 표하는데 한마디 두마디 많은 말을 하니까 condolences라고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my condolences, my condolences,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하죠. 아니면은요,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I'm sorry for your loss예요. loss에서 loss에서 상실이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큰 상실입니까? I'm sorry for your loss. 진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My condolences. I'm sorry for your loss. 아니면은요, 아, 진짜 그 너의 그런 그 부고를 들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I'm sorry to hear of your loss. Hear of. 아니면은요, I'm sorry to hear that your father passed away. Passed away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죠. Passed away. 여기서 저 세상으로 가시니까 참 멀리 가신 거잖아요. Passed away. 그 다음에는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약간 좀 포멀한 이런 표현으로는요, I extend my sincerest condolences to you and your family. 만약에 이제 어떤 그런 그 메일이나 이메일로 할 때, I extend예요. 내가 진짜 뭐라고 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연장을 할 정도로 크게 나의 그런 그 위로가 여기까지 퍼져 있다 이런 거죠. I extend my sincerest, 나의 아주 그냥 심심한 my sincere가 아니고 최상급 my sincerest condolences to you and your family.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대방의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상주의 입장일 때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Thanks 이렇게 일단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아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그려봤는데. 참 나는 괜찮은데 우리 엄마가 걱정이지. I'm worried about my mom. 우리 엄마가 진짜 걱정이야.
He was always very sweet to her. 엄마한테 진짜 아버지가 잘하셨거든요. 벌써 시제가 he was예요. 돌아가신 분은 과거니까 he was always very sweet to her. 엄마한테 진짜 잘하셨고요. And she is really down. 엄마가 진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Really down이에요. down이고요. Because he's not around. 아버지가 여기 없어서 너무 지금 엄마가 어찌할 줄을 몰라라는 이런 표현을 한마디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돌아가셨다, passed away, 그 다음에는 sorry for your loss, 그 다음에는 sorry to hear, 아니면은 sorry to hear of 이런 표현, 그 다음에는 아주 가장 흔한 거는 my condolences, 조의를 표합니다. my condolences, 우리가 조금 더 그 확장을 하면 I extend my sincerest condolences to you and your family. 이렇게 하면서 답하는 거. 조금 생소한 단어고 아직까지 이런 장례식은 자주 접해보실 기회가 없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condolences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에 찾아보시고 발음을 좀 연습을 해보시죠. My condolences. My condolences. I'm sorry for your loss. I'm sorry to hear of your loss. I'm sorry to hear that your father passed away. Passed away. 수고합니다. I extend my sincerest condolences to you and your family. Thanks. I'm worried about my mom. He was always very sweet to her. And she's really down now because he's not around. 아버지가 없어서 엄마가 지금 진짜 너무너무 우울해하셔요. She is really down now because he is not around. 뭐 이런 표현 정도면은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그 상가에서의 대화 되시겠습니다.